연탄이 떠올라요. 모두가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불사지르고 순수한 어떤 열정을 가진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 게 예산도 적고 그런 환경에서 스태프들, 배우들, 그리고 감독님들 도전기였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시나리오를 썼는데 못 찍었거든요, 그렇게. 제 능력의 한계라든가 그런 걸 좀 느꼈지만 그래도 그 3년의 도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저한테 있어서는 단편 영화가 단순히 이제 단편 영화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저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짧은 스토리에서 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체로 제 거를 약간 증명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 짧지만 짧지 않은 이야기? 단편 영화는 짧은 장편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의 극치, 극한, 함축성, 희의 형식이 그거. 제가 잘하고 싶은 것, 그것이 단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편 영화가 인생에서 조금 잘 경험하기 힘든 시련이나 고난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감독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니까 그게 살면서 약간 조금 경험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시련이지 않나. 누구나 다 아는 나만의 비밀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솜사탕 같은? 약간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비싸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작은 달콤함과 작은 낭만과 작은 즐거움을 주는 동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도 같이 하고 지금까지 저의 영화 인생도 함께 달리고 있다는 친구 같은 동료 같은 굉장히 저도 애착이 많이 가는 아주 소중하죠.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16년 정도 지금 배우 생활하고 있는데 단편 영화가 없었다면 제가 배우 생활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었을까? 단편 영화는 저한테 하얀색 도화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 그 결과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거든요. 틀에 박혀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단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영화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열쇠 같은 것 같아요. 네네. 저에게 연기라는 게 도전, 항상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편 영화라는 질문도 저는 도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편 영화란 단편 영화다. 네, 그냥 제 인생의 단편인 것 같아요. 한 푼 곡? 좀 숨을 쉬고 조금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